박은우 씨 화끈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 해피 강변 페스티벌 남다른 행복 콘서트 트로트. 이야! 안녕하세요. 태화 강변에 나와 있는 저는 이관열이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강바람은 불지 않지만 강바람 같은 여자 MC 이남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손을 흔들면은 야 하고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아름답고 신나는 그런 밤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이 진정한 네. 챔피언입니다, 정말. 자, 남고에는 남다른 축제가 있다. 2018 해피 강변 페스티벌.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럼요. 오늘 이 밤은요, 트로트로 꽉꽉 채워드릴 겁니다. 남다른 행복 콘서트 놀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자, 한번 놀아보자고요. 준비됐으니까 이제 뭐 놀아봐야죠. 네. 자, 첫 번째 무대 시작합니다. 어머, 제대로 놀아주실 분이네요. 오! 자, 사랑 예찬가 가수 소명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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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니까 좋네요. 네. 아니 또 소명 씨를 사랑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또 와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우리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여러분과 또 여행객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제가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밤입니다. 예, 아, 우리 울산에 또 많은 여행객들 오시는 것도 알고 계셔가지고 네. 예, 뭐 세계적으로 핫한 지역이 또 우리 울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또 사실 이 노래 부르실 때는 하트를 많이 날리시잖아요. 네. 네. 주로 누구한테 이렇게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날리죠. 아, 예. 그렇군요. 너무 좋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방금 부른 이 사랑하니까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노래 초청 받았을 때 제가 사랑을 못 해봐서 이제 사랑을 좀 많이 해보려고 이 노래를 예,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들도 가수시고 딸도 가수시고 네. 아들 딸 사랑하기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아들 딸은 워낙 사랑을 제가 많이 줘서 예, 뭐 근데 이제 그보다도 여러 팬분들이 정말 네.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되갚질 못해서 항상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죠. 이야. 그래서 노래로서는 아마 네. 이렇게 사랑하니까라는 노래로 이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움 주시니까 여러분께서 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일은 또 강변 영화제가 열리거든요. 네. 네 편의 영화가 있어요. 택시 운전사. 봤어요. 보셨어요? 예, 예. I can speak. 남한산성. 사랑은 아름다워. 사랑은 아름다워는 봤어요. 그러면 보지 못한 아이캔스피크와 남한산성 중에 뭐가 좀 당기세요? 남한산성이 저는 봤는데 왠지 소명 씨처럼 남자 스타일의 영화이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평소에 네. 영화를 보러 자주 다니시나 봐요. 좀 핫한 영화는 꼭 보려고 노력하고요. 또 문화생활 하려면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강변은 쫙 강바람 부는 데서 영화 본 적 있어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뭐 월요일에 올라가셔야겠네. 그러니까 좀 계셨다가 편하게 계셨다가 올라가시면 네. 되죠 뭐. 네, 나중에 다 보고. 네, 여기 네. 돗자리 깔고 제일 편한 자리에서 영화 보시는 분이다 있다 하면은 이제 소명 씨예요 그분은요. 아, 그리고 지금부터 열창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영화 그렇죠. 보셔야 돼서. 아, 영화를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강변에서 보는 영화는 정말 꿀맛 같은 이 한여름을 그냥 시원하게 여러분께 해드릴 그런 영화 같아요. 네. 다음 신곡은 아마 꿀맛 같은 영화가 제 노래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울산에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을 비롯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 시간 여러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여러분 되시고 걱정거리 금신거리나 좀 다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상쾌 통쾌 미고사 빠이빠이를 쫙 연결해서 여러분 가볼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갑니다. 계속 갑니다. 서영 씨. 자, 여러분 머리로 손뼉 치시면서 준비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서 이렇게 멋진 밤이 예,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이번에 보내는 노트릴 노래는 제가 요즘 열심히 예, 듀엣으로 콜라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고 친구라는 노래입니다. 얼마 전에 뭐 네이버가 왜 1위가 이렇게 막 떠서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팬분들한테도 그렇고요. 이 노래가 모 가요지에서 1등을 해서 그게 네이버에 한 10분 동안 1위가 됐다고 해서 이제 시작은 이제 5개월 뿐이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친구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고 친구! 손뼉 치시면서 바람이 부른다 외로움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 남다른 행복 콘서트 트로트 이야 보겠습니다. 네, 첫 무대 즐거우셨죠? 아, 다음 무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일 아나운서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 평소에도 그래가지고 이분의 노래를 네. 평소에 많이 들어요. 네. 자,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자, 영 같이 불러요. 영 연지 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기자기 내 사랑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가수 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더우셔가지고 박수 소리가 작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 울산에 와서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아기자기 내 사랑이라고 신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자기하게 사랑하시면서 좋은 일들만 있으시면서 행복하시라고 들려드렸는데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으셨다면 뭐라고 외치셔야 되죠? 맞습니다. 아유, 앵콜 받기 힘드네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내드릴 곡은 제 데뷔곡인 오케이 오케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제 데뷔곡인 언니가 간다라는 노래예요. 왕언니가 간다라는 노래인데 여기 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계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가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삶의 왕이시라는 내용인데 저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제가 크게 울산! 이러면 여러분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조그맣게. 울산!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울산!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세우지 마라.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춤추고 노래하자 웃으며 살아가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차피 인생살이 세우지 마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울산 태화강에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다들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계셔요. 다 같이 한번 부채질 한번 해볼까요? 시원하게 저한테까지 오게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아유, 시원합니다. 오늘 땀들 많이 흘리셨죠? 네, 어차피 흘리신 김에 오늘 또 멋진 가수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더 열정적으로 노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늘 땀 흠뻑 흘릴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정말 즐겁게 즐기다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노래 제 노래 엘리베이터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한번 불러볼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박수! 계단 말고
사랑 나에게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어쩌면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노래 너무 잘하죠? 또 잘생겼어. 트로트계의 영웅이 될 것 같아요. 에이, 방금 제 앞에 딱 지나가는데요. 저는 거울 앞을 지나오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트로트 페스티벌 트로트 야! 무대로 함께하고요. 내일도 또 만만치 않은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죠. 자, 내일 2시 딱 되는 강변영화제 첫 상영작은 뭐라고요? 엄마 나만 사승 아니다. 남훈희, 이재훈 주연의 I Can Speak가 내일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영이 됩니다. 네, 결국 가볍지 않은 내용의 영화지만 네.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 데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바람 쐬면서 야외에서 즐기는 즐거운 영화 극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직접 한번 와서 영화 감상해보면은 아 어제 이관열 이남이가 했던 얘기가 맞는 얘기였구나 네. 다들 느끼실 겁니다. 자, 한 가수 한 가수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더 자리를 메워주시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무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백년이든 천년이든 함께 가고 싶은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 정정아 씨를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즘 너무 덥죠.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선물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떡하나. 어, 받으신 분도 지금 표시 내시네요. 시원하시죠? 예,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그거만큼 정정한 부채가 딱이야. 정정한 부채가 딱이야? 예, 저 언니 몇 개 챙기셨대, 부채. 예, 아, 여름에는 이렇게 더운 날은 부채만한 선물이 없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하시죠? 부채질하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체로 흔드시니까 너무 멋지다. 다시 한번 흔들어 봐 주실래요? 와, 아마 가수들이 이 맛에 노래를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어 주시는 부채의 힘을 입어서 노래 한 곡 더 준비합니다. 맞아. 당신 때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열광적으로 부채를 흔들어 주시는데 제가 노래 탈랑 투곡했다고 내려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한 곡 더 준비합니다. 대신에 이번 곡은요, 날도 더운데 제가 한번 미쳐보려고. 근데 저만 미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미쳐보실까요? 뭐 미친다는 의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더운 날 땀 한번 더 빼봅시다. 괜찮을까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라 그러더래. 준비됐나? 됐나? 가자! 자, 여러분 다
미워도 한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예! 계단은 어딨어요? 내려가는 계단? 옆으로? 이쪽도 있어? 이쪽도? 오케이. 청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후! 정다은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멋지죠? 예, 여러분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고 싶어서 진짜 멋지게 와준 것 같습니다. 땀을 쫙 빼놓고 가시네요. 그냥. 아, 오시기나 막 쫙쫙 달라붙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정정아 씨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큰일났다, 큰일났다. 저도 이분 보면은 항상 거울 보는. 그만해요, 그만해. 엄마들 지금 또 화낸다. 엄마... 적당히 해. 눈 사이즈가 너무 달라. 누굴까요? 저하고 정말 다르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속이 저랬죠. 누굽니까? 장기호. 이야, 소개도 안 했는데 다 아시네.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장기호. 모시겠습니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이 나의 여자여 상처 두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나대하니 나란 사람 하나만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난 잘 말합니다 고맙고요 사랑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하나뿐이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오늘 날씨 대단하죠? 예, 그 대단한 가운데도 객석을 꽉 채워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민호입니다. 그래도 날씨는 더운데 음악과 함께하니까 기분은 좋죠? 네! 예, 오늘 끝까지 아주 훌륭한 가수 선배님들 뒤에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7번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랑이었지. 잊으려 애를 쓰니 더 보고 싶어보다 즐거운 것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 해는 천둥지에서 한번 닦겠습니다. 네. 네. 어이, 땀이 막 뚝뚝 떨어져서. 자, 저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니까 예쁘죠? 네. 네. 그래서 한 곡 더 하고 가려고요. 네. 자, 잘생겼다고요? 네. 저도 알아요. 메들리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네. 제가, 아이고 땀이 뭐. 자, 얼씨구 찰씨구 차차차. 자, 이쪽 한번 해볼까요? 자, 지 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좋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크게 차차차를 외쳐주시는지 제가 한번 노래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들리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놀아볼까요? 네!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다시! 놀아봅시다! 자, 다같이 손발입니다. 박수! 자, 여러분!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갑니다! 준비!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 지면 몸도나기 화물을 실을 뿐이요 달도 차면 자 이쪽 준비 얼씨구 잘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말을 취소 마마마차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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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며 돌아서서 울지 않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합니다. 어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해주셔서 역시 울산 MBC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채질하고 계시니까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나비처럼 팔랑팔랑 너무나 예뻐요. 예예. 그래서 마음껏 흔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어때, 즐거우세요? 네. 하, 여러분들의 이 울산의 이 뜨거운 열정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박주희도 무더운 날씨지만 정말 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찜질방에서 한번 심판탕 놀아보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땀 한번 흠뻑 흘리고 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샤워시원하게 하면 이 이상의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오늘 땀 한번 흘려봅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외간이라는 곡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하고 좀 같이 하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괜찮을까요? 예예. 네. 요런 부분이 나옵니다. 짜라짜짜라짜짜라짜라. 이걸 같이 해주시면 돼요. 짜라짜짜라짜짜라짜라. 자, 여러분만 시작. 그렇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웃기시죠? 그러면은 들어보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게. 이모 얼음이 좀 녹았어? 노래하는 동안에 한번 제가 이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라짜짜를 들어보니까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말고 짜라짜짜 다음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자 하는 의미와 또 울산 MBC가 영원히 여러분 곁에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헤이 하면서, 예,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헤이 하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안하네 진짜. 짜라짜짜라짜짜라짜라. 죄송합니다. 진작부터 이걸 할 거. 예예예. 요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준비되셨죠? 네. 박수 함성으로 외관이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짜라 짜짜라 짜짜라 짜라. 와, 지금 하신 분들은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복 받으실 겁니다. 너무나 예, 감사드립니다. 덥죠? 아, 노래하는 가수도 덥고 여기 MBC 화끼는 라디오 하시는 우리 MC분들 제작진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후끈후끈합니다. 자, 이러볼 때는 여러분의 박수가 가장 큰 아주 시원한 바람일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가장 감사드릴 분들은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가수들 응원해 주시고 같이 즐겨 주시는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이 감사한 마음 담아서 박지희 노래 럭키로요 좀 행운과 복을 가득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할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박수를 좀 많이 쳐서 복을 좀 많이 받으실 분들은 좀 열렬하게 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부채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럭키로 행운과 복 가득 드리겠고요. 이어서 또 신나는 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보내드릴게요. 박주희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주희씨였습니다. 야, 진짜 열정이 넘치네요. 화끈하게 놀았습니다. 그렇죠?
야, 네. 사실은 가수분들이 이렇게 무대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모든 가수들이 이렇게 환호 속에 내려가 주셔서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네. 아예 박준희 씨 덕분에 정말 화끈하게 땀을 좀 흘려도 그렇게 괜찮아요 오늘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바람이 점점 네. 시원하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8시에는 이곳에서 또 영화를 보실 수 네. 있으니까요. 친구분들과 가족들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영화 이 시간에 틀어준다고요 여기서? 8시 시간 말고 날짜 아 맞습니다 일요일까지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친구랑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친구랑 왔다 세상에 어쩌면 잘 사셨네 친구도 이렇게 많으시네 그래요?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라디오로 이 노래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고 너는 보약이야 그래 그러잖아요 네. 보양식이라고 할 순 없으니까 보약이죠 네. 보약 같은 친구 누굽니까? 자 진심호 씨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치면서 살다 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네 바람아 좋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분 좋게 큰 소리로 같이 해주세요 자 박수 치면서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네 두바두바두바 외로워 말하지 두바두바두바 철근 그때처럼 한 번 더 네. 여름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 울산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2만 명 오셨네요 네. 진심원 피켓 들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노래 둠바둠바 뜻이 좋아 좋아 이런 뜻이라서 오늘 첫 곡 전해드렸고요 제 노래 중에 요즘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라고요 보약 같은 친구 아세요? 네! 같이 불러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한 곡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울산 시민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문화 공연도 많고 맨날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가수 공연도 볼 수 있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예전에 지금 여기 태화강이잖아요. 저 태화강에 예전에 공연하러 자주 왔었는데 요즘 보약 같은 친구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노래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요 포장마차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죠? 옛날에 야 오면은 거기가 명물이었는데 지금은 좀 아쉽긴 한데 깨끗해지고 문화생활도 문화 또 공연도 많이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네. 예. 너나 나나 다 기분 좋을 겁니다. 제 노래 중에 요즘 새로 나온 노래가 있는데 너나 나나 한 곡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내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나한테 그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거기서 거기 아,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아,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아,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나, 수많은 사연 진심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네. 에, 정말 친한 친구 보약 같은 친구 진심으로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 정말 이 여름에 더운 여름에 제일 좋은 보양식은 좋은 친구랑 같이 마주보고 노란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삼계탕 한 그릇 하는 거 이 계절이 또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이열시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분들과 함께 좋은 구경 오시는 거 이것 또한 진짜 보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영화 상영하는 거 잠시 안내 좀 더 드릴게요. 자 22일에는 인생은 아름다워. 자 내일은 I can speak. 또 23일. 네 마지막 날이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의 멋진 네. 연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까지가 아니라 월요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아 나 주말에 어디 가는데 하시는 분들 월요일도 영화 보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송강호 씨가 뭘 두고 왔다고요? 택시 손님을 두고 왔다고요. 택시를 두고 택시를 들고 왔다고요. 자 못 보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없는 기회 강변 영화제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울산 MBC 확 깨는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 2018 해피 강변 페스티벌 남다른 행복 콘서트 트로트 이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니 오빠들이 네. 이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거기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자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면 아신데 오늘은 또 조용하시네요. 자 다시 갈게요. 다시. 기운을 너무 빼서 그래요. 앞에 춤을 너무 추셔가지고. 어쨌든 좋잖아 재밌고. 예. 다시 한번 갈게요. 자 NG. 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많이 아쉽죠. 네. 예, 그래도 이분께서 여러분의 그 아쉬운 마음을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완전 달래주실 거고 네. 녹여주실 건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제일 부러운 건 먼저 거기를 밟아보셨다는 거. 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마음으로 노래로 이분과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리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떨어진 꽃잎에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밤은 깊은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잠든 나를 달래며 또 온다 할까 그리워 잠들며 꿈에나 보고 변함 없는 예, 우리 최진희 씨의 목소리.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항상 한결 같으세요.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 잘 봐줘서 고마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노래 잘하는 거야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오랫동안 소리를 이렇게 좋은 소리 내실 수 있는 비결. 정감 좋은 가고. 소리 나왔어요? 야 그럼요. 좋은 소리 나왔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진짜로요? 지금 다 최진희 씨 보려고 기다리셨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여기 태화강변에 오니까 더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진짜 더워요. 근데 강변에 이렇게 잔디밭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진짜 열대야를 모르겠어요. 아~ 열대야가 정말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네, 울산에 이렇게 다 부채를 붙이고는 있지만 네. 네, 그래도 훨씬 시원한 거예요. 울산 팬이 되셨어요 우리 최진희 씨께서. 네. 자주 자주 놀러 오실 것 같죠? 네. 예, 자 자주 오시라고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우리 최진희 씨.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은 우리 또 최진희 씨 하면은 냉면 중에 냉면, 네. 평양 냉면을 또 드셔보신 분 아닙니까? 아무나 힘들었던 건데. 그 맛을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냉면요. 네. 저는 그 냉면이 한 그러니까 남쪽화된 거 우리는 이제 양념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쵸? 그 면의 맛이 조금 이렇게 양념 맛에 가려져 있는 아,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평양 쪽에는 이렇게 별로 옛날에 가봤을 때도 네. 느낀 건데 거의 양념이 많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본연의 맛을 느끼도록? 본연의 맛. 네. 그런 게 양념이 진짜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양념이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 들어가고 면의 맛을 최대한 네.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김치. 김치가 이렇게 우리나라 백김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간 김치도 아닌 것이 약간 싱거우면서 사이다 맛이 나는 아~ 네, 되게 시원하고 얘기하니까 더 먹고 싶다 언니. 네. 너무 힘이 드네. 빨리빨리 이렇게 평화 정착되고 그리고 냉면에 항상 그 꽁
꽁고기 육수? 아니 꽁고기 완자 예, 예. 그게 항상 나와요 같이 안방아 네. 모릅니다 뭐 보질 못해가지고 아, 또 가시면 한번 따라가고 싶어 아 그러니까 진짜 곧 같이 갈 날이 올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갈 날이 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막 불러주시는 노래를 들으면 이미 네. 우리가 갔다 온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분위기를 쫙 만들어 보지요 아 좋습니다 자, 네. 지금 뭐 시간도 얼마 안 됐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최진희 씨가 부르고 싶을 때까지 그냥 부르시게 그러면 끝까지 한번 앉아 있어 봅시다 괜찮겠죠? 가볼까요? 네 저희도 그냥 끝까지 한번 있어 볼게요 끝까지 네, 네. 네. 멋진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평양에서 불렀던 노래 사랑이미로 할까요? 네 아니요 네가 좀 후에 김혜진은 후에 할까요? 네. 네 우선 사랑이미로 먼저 좋아요 할게요. 좋아요 네. 네. 자 한번 끝까지 달려봅시다 오늘 박수 자, 주세요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날씬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평양에도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평양에 갔다 오는 사이에 제 신곡이 나왔어요. 뒤늦은 후에. 뒤늦은 후에. 우선 신곡 먼저 해드릴게요. 와인 들어보셨어요? 네. 네, 와인 한번 부르고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밤 새우겠습니다. 네, 와인 큐!
보고 싶은 사람 만나요. 하늘을 보면 떠오르는 얼굴 난가요. 잠자리 중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도 나라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일 거야. 와 이래 취해 감사합니다. 신곡 와인 불러드렸어요.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여기 울산에서 꼭 히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알려져요. 사랑의 미로도 제일 먼저 울산에서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울산에서 제일 먼저 히트 됐어요. 그만큼 울산 분들이 이렇게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막 뒤늦은 후회를 크게 외쳐주셨는데 뒤늦은 후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뒤늦은 후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앵콜 소리가? 아, 이 정도로 앵콜 가시겠어요? 여러분 박수 주셔야겠어요. 아, 우리 최진희 씨께서 아유 내려오시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저는 맨 처음에 그대는 나 인생으로 데뷔했어요. 맞아요. 아시죠? 그 다음에 사랑의 미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물보라 여심 눈물의 승차권 외로운 여자 가버린 당신 슬픈 고백 꼬마 인형 그 여자가 가는 곳은 카페에서 미련 때문에 첫사랑 천상재회 가져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뭐 이런 노래들 찻잔의 이별 뭐 이런 노래들을 불렀는데 뭐 해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할까요? 네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미련 때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큐!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오 돌아서는 너의 등뺨 위에 눈물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일곱 분께서 정말 여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이 자리에 쏟아놓고 네. 네, 그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울산 MBC 확결은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 2018 해피 강변 페스티벌 남다른 행복 콘서트 트로트 예! 예!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 확결은 라디오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